자, 이번에 정현이 갈게.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유정현입니다. 입학하니? 23살이야? 24살이야. 24살이야. 에피가 엄청 지겨우야. 지금 저녁에 23살이 어디서 야 지금. 아, 저는 트와이즈의 귀여움을 맡고 있습니다. 추덕하게 가져온 정현이 데이터가 있어. 정현이는 다현이 표정 복사기라고. 그러니까 최근에 정현이가 시상식에서 다현이 표정을 따라한 게 아주 화제가 됐는데 다들 알고 있나? 똑같이 따라했네. 정현이가 다현이 놀리기 장인이라는 다현이가 네 리액션이 좋아요. 예, 그런 맛이 있지.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놀리는데 보통? 아니 다 별거 가지고 다 놀려요 정현 언니는. 다현이가 팬분들한테 팬 서비스하는 걸 정현이가 되게 잘 따라해요. 우리가 팬이야 원스야. 누나 팬이에요. 원스. 원스. 사랑해. 다현이 꼭 흔들어. 예뻐가지고. 아, 정윤이는 다현이 많이 흉내를. 네. 나현이는? 전 쭈이. 아, 쭈이를 흉내래? 쭈이 할 게 뭐지? 워낙 조용한 친구. 쭈이, 쭈이, 나현 언니가 쭈이 따라하는 거 알아? 네, 자주 해요. 어떤 거야, 어떤 거? 아, 근데 워낙 조용히 있어서. 아, 그냥 요즘에 쭈이 춤추는 게. 아, 그 뭐 있네. 이런 건 보여줘. 우리 팀에서 가장 크잖아. 그렇지. 그래서 쭈이가 아무리 똑같이 쳐도 안 맞아 보이는 거예요. 어. 키 차이가 나니까. 아, 그럴 수 있지. 보여줘.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이제 쭈이가 너무 크니까. 야, 이거 너무 심하죠. 아, 진짜. 쭈이가? 유미 보세요, 유미. 못 봤거든요. 알았으니까. 당연히 봐요. 진짜 똑같아요. 아니 저기 저기 뭐가 있네. 정현이가 알고 보면 발연기 소유자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고. 아니 이거 잘했는데. 최근 나도 잘했다고 생각했어. 쓰세요. 라고 한 대사가 이슈가 됐다. 뭐지? 이거 뭐지? 잘했는데 이거. 그거 우리. 잘했는데. 이거 뭐야? 아. 오대리 또? 한장 가서 반성문 쓰세요! 한장 가서 반성문 쓰세요! 잘했잖아요? 오늘이 당장 가서 반성문 쓰세요! 당장 가서 반성문 쓰세요! 완전 잘했잖아요! 오늘이 있다, 대사가. 한장 가서 반성문 쓰세요! 랩을 있어. 야, 그림인 데트랩. 당, 갓, 박, 갓! 우리 정현이의 연기력 향상을 위해서 재밌어. 준비한 코너. 재밌네. 막장 드라마 명장면을. 막장 드라마. 지금 정현이가 잘할 것 같아. 정현이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막장 드라마. 자, 첫 번째 명장면. 조. 너 혼자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 너 자신만 모르는 거 아니야? 뭐야? 제발 현실을 살아가. 꿈속에서 헤매지 말고. 지영 언니요? 저거. 아, 세아가 우리 정현이. 아, 왜 이렇게 엄청 긴데? 상대 역할은 누구 할래? 쭈이. 쭈이 편하겠다. 쭈이. 자, 레디, 액션! 너 혼자 딴 세상에 있는 건데요? 자, 여자 2. 분한 듯 씩씩거리며. 악시. 냄비가 들어가야지. 이제 하면. 아니 그나저나 이거 그거잖아. 손정이는 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지 딸도 아닌 예나를 왜 달고 가?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이거 명장면이지. 이거를 정현이가 배우를 선택할 수 있어. 남자 역할, 여자 역할. 왜 다 안 보지 나를? 나 했으니까. 모모랑 해봐. 모모? 자 모모. 모모와 남자 역할. 자, 제 딸도 아닌 예나를 왜 달고 가?
레디 액션. 지 딸도 아닌 얘 날 왜 달고 가. 얘나 선정이 딸이에요. 이렇게 여령이었다. 야, 예상치 못한 여령실이 나왔네. 이게 진짜 하이퍼 리얼 연기지. 옷이 흘린다는 생각은 어땠어요? 옷이 흘린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못했어. 그게 뭐야? 아, 옷이 안 흘릴 줄 알았어? 옷이 안 흘릴 줄 알았어. 이걸 가리면 되겠다.